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산업은행과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바이러스 병원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감염병 연구 개발에서 글로벌한 현황 그리고 국내 상황 그리고 끝부분에 이제 바이오 인더스트리에 미치는 그 의미 같은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들으셨던 강연하고는 조금 달리 조금 그 학술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아서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덜 할수 있도록 덜 지루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지금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글로벌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서의 노력,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그 한미 그 정상회담 이후에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된 것들과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간 협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류에게 이제 많은 위협을 가져다 준 병원체들을 보면은 그 역사상으로 패스트균에 의한 흑사병이 가장 많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균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개발되면서부터는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이 더 많은 이제 팬데믹을 일으켜 왔고 실제로 이제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스페인 플루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를 보면은 확진자 수가 이제 1억 8천여 명, 그리고 사망자 수는 거의 4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그 가속화되면서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델타 변이주 같은 변이주들이 또 확산을 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과 또 인류의 백신 접종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스페인 플루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사용이 일상화되었었고 마스크의 패션도 지금도 마스크 패션 우리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 당시도 그러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와 굉장히 비슷하게 사망률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많이 지역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달랐고 이게 단지 호흡기 질환이 아니었고 인간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병이었고 사회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그런 변화를 갖고 왔고 또 보건부가 만들어지고 질병에 대한 특히 감염병에 대한 감시 체계가 이제 수립이 되고 사회의학의 개념이 도입된 계기가 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더 나아졌을까 살펴보면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신종 감염병들을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WHO가 가지고 있는 국제 보건 규약,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학입니다. 과학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진단이나 치료나 백신 개발 등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AI나 ICT를 활용한 그런 그 진보된 퍼블릭 헬스 수단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실제로 질병에 대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바이러스가 전부 없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고 일부만 사실 해를 끼치는 거고 그 많은 바이러스는 실제로 인류의 삶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이제 5G라고 하는데 그
파지가 해양에서 결국은 인류한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인류가 살수 없게 되는 더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내셔널 헬스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어진 유래는 1851년도에 그 파리에서 인터내셔널 세니터리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으로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WHO가 이제 생겨나면서 1969년도에 인터내셔널 헬스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으로 세 가지 질병, 콜레라, 페스트, 그다음에 황열 이세 가지 질환에 대한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스가 2003년도에 있었고 2003년도 이후에 이 국제보건규약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효가 된 것은 2007년이고요. 2007년 발효된 IHR에는 더 많은 질병을 그 전파를 막기 위한 그런 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헬스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감염병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계가 이제 IHR 개편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퍼블릭 헬스 이머전시 오브 인터내셔널 컨선이라는 그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 각 국가들이 24시간 내에 WHO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보고를 WHO가 받으면 WHO 사무총장이 긴급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긴급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고 그 과정이 작년 1월 달에 결국 있었고 1월 말에 긴급 비상사태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네 가지 질병, SARS, 스몰폭스, 그 두창, 그리고 새로운 타입의 독감, 인플루엔자, 그리고 와일드 폴리오 바이러스, 소아마비 이렇게 네 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한 케이스만 있어도 반드시 WHO에 바로 보고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이 긴급사태,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이 과연 몇번 있는가? 2007년 발효가 된 이후에 딱 6번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스와인 플루가 있었고, 그다음 2014년에 폴리오, 소아마비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4년도 웨스트 아프리카에서 이볼라가 있었고요. 2016년에 지카, 그다음 2019년도에 DR 콩고에 에볼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유지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리오하고 코로나19 두 가지에 대한 비상사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그 감염병에 대한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연구 개발이 그 감염병이 유행이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용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감염병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연구 개발해서 치료제나 백신을 만든다면 이미 늦습니다. 이게 이제 이볼라에서 겪은 경험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진 게 R&D 블루프린트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감염병들이 과연 인류에게 팬데믹, 에피데믹을 일으킬 수 있을까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우선순위 병원체를 정하고 선정하고 그 병원체들에 대한 연구개발을 미리 함으로써 감염병이 그 발생했을 때 빨리 그 감염병이 아직 유행하는 동안에 적용시켜보자 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처음 이제 그 R&D 블루프린트 팀이 만들어지고 리스트업을 한그 병원체들 보시면은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병원성 코로나가 포함이 돼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SFTS라고 한국 한중일 아시아 쪽에서 많이 유행하는 것도 사실 그 당시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리스트는 여기 보시는
파란 박스에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포함되어 있고 디지스 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은 디지스 X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첫 번째 우리가 겪은 디지스 X가 코로나19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WHO가 코로나19 대응에서 굉장히 늦었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WHO가 상당히 그 조정자 역할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1일 날 WHO에 이제 중국이 바이러스 시퀀스를 공유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1월 30일 날 말씀드린 대로 비상사태 선포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2월 달에 2월 11일과 12일에 연구 포럼이 개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포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R&D 로드맵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 색자로 돼 있는 R&D 로드맵이 그 포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 연구 개발을 그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WHO가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년 채안 되는 기간 동안에 백신이 개발돼서 사용되게 된그 배경에는 이 WHO의 연구 개발 관련된 코디네이션, 조정자 역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글로벌 로드맵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9개 분야가 있습니다. 9개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역학이 있고요. 감염병 관리, 감염 관리, 그다음에 이제 임상, 그다음에 치료제, 백신, 그 바이러스의 내추럴 히스토리 진단, 그다음에 사람과 동물과 환경 간 인터페이스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윤리적인 문제와 소셜 사이언스까지 굉장히 좀 광범위한 내용들이 다 R&D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특히 이제 백신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워킹 그룹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 워킹 그룹별로 계속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R&D 블루프린트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우선순위 과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과제화해서 운영하는 그 네트워크가 바로 이제 글로피드 R이라는 거고요. 글로벌 리서치 콜라보레이션 포 인펙셔스 디지즈 프리페어드니스라고 해서 이제 이 펀더들의 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한국 연구재단도 이 펀더 네트워크 글로피드 R의 멤버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의 아웃브레이크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향후에 닥칠 아웃브레이크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측면, 프리패드니스 대비하고 그다음에 대응, 리스폰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연구 개발을 코디네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HO의 그 웹사이트 보시면은 백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4개 정도가 이제 임상 시험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184개 후보 물질이 전임상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5개의 백신 아시는 것처럼 5개의 백신이 임상 시험 단계를 지고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케이스가 이제 그 작기 때문에 해외에서 임상 시험을 많이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백신 개발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과거에 개발됐던 백신 중에서 가장 빨리 개발된 것이 이제 멈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엄수가 한 4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코로나19 백신이 1년도 채안 되는 기간 동안에 개발됐다는 건 정말 굉장한 성과이고, 사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예를 들어서 임상 1, 2상 이상 같이 하고, 2, 3, 3상 같이 하고, 데이터 그 제출도 허가를 받기 위한 데이터 제출도 롤링 리뷰 방식으로 해서
다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는 대로 하나씩 제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결국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백신이나 또 진단제나 치료제가 개발이 돼도 결국 그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개발도상국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ACT 액셀러레이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WHO가 백신 분야에서는 CEPI나 GAVI, 그리고 치료제 분야에서는 유니테이드와 웰컴 트러스트, 그다음에 진단제 분야에서는 파인드라는 곳과 글로벌 펀드와 같이 연계해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런 저개발 국가에도 공평하게 백신 치료제 또 진단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코백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백스는 이제 즉 ACT 아까 그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ACT 액셀러레이터의 백신 필러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코백스를 통해서 결국 그 저개발 국가에 2021년 말까지 20억 도수의 백신을 공급해 주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그 말씀드린 CEPI 백신의 파트너인 CEPI는 12개의 백신 후보를 개발하기 위한 그 연구를 지원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그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백신 개발 관련된 많은 빅파마들이 있지만은 사실 한국을 포함해서 그 개발도상국 백신 제조사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4개 국가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 제조사들이 실제로는 글로벌한 백신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부 다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한국에 있는 몇개 이외에는 크게 사실 이번 코로나19 그 백신 공급에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되는 데도 있지만은 전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많은 백신 생산사, 개발사, 생산사들이 이제 위치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결국 글로벌 공급을 해주는데 역할을 다 해야지 결국 이 위기 극복을 하는데 그리고 다음 우리가 그 팬데믹에 대비하는데 그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상황은 어떤지 잠깐 살펴보면요. 한국은 메르스 이후에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추진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 전략 수립을 통해서 감염병 위기 현실 반영하고 실제로 방역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R&D, 예를 들면 이제 그 개인 보호 장비 같은 것, 아니면은 감염병 확산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 그런 식의 실제로 방역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R&D를 하고자 추진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전략의 목표를 보시면은 국가 방역 체계의 확립을 위한 영국의 기술 역량 확보, 신변종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특히 마지막으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 산업 육성, 이네 가지 목표를 위해서 3개 유형 10대 중점 분야를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또 82개의 중점 기술을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범부처 사업이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이고요. 이게 규모가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가장 그 최초로 이렇게 감염병 분야에서 범부처 사업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고 5년의 기간 동안에 한 400억 정도의 규모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유입 차단, 현장 대응, 확산 방지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과제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범부처 혹은 다부처 사업의 예가 이제 다부처 원헬스 항생제 내성 연구고요. 이것도 이제 5년 계획으로 한 470억 정도 규모로 5개의 중점 기술을 선정을 해서 이 사람, 동물,
환경 분야 중에서 두개 이상의 분야에 걸쳐 있는 그런 항생제 내성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 헬스 어프로치라는 걸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중요한 분야가 항생제 내성 분야하고 인수공통 감염병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을 이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환경, 식품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제 국제기구 수준에서도 WHO, OIE, 그다음에 FAO 같은 국제기구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다 보면은 사실 기존 문제를 많이 이제 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항생제 내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WHO에서 열렸던 그 사이드 이벤트가 이제 항생제 내성 관련해서 한국과 스웨덴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벤트를 열었고, 그 결과가 이제 란셋 인펙셔스 디지스라는 그 잡지에 게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부의 많은 부처들이 감염병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사실 주무 부처로 갈수 있는 것이 이제 보건복지부가 되겠고, 이게 2020년도부터 10년 계획으로 한 6천억 규모로 이제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 치료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그 분야를 보시면은 이제 백신, 진단, 치료제 세 개의 분야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백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분야는 이제 백신 실용화 사업단이 만들어져서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신 이외에도 치료제나 진단제 분야도 이렇게 사업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기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원 협의체라는 걸 작년에 만들었고, 그 내에 보시면 이제 저희 연구소도 포함이 돼 있고, 다양한 이제 과기부 지원을 받는 출연 기관과 또 대학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KMPC라고 국가 마우스 표현형 분석 사업단이라는 곳에서 코로나19 백신이나 그 치료제 개발 관련된 전임상 시험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잘 수행을 했고, 이러한 그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이 앞으로 계속 더 발전돼서 향후 감염병 그 연구 개발에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이제 보시면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그 이동형 음압 병동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이동형 음압 병동이 국내 병원들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임상 다음 단계가 이제 임상인데요. 임상 시험 지원 재단이라는 것이 이제 복지부 산하에 있고, 그 재단을 통해서 이제 감염병 임상 시험 관련된 컨소시엄이 만들어지고, 또 임상 시험 그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임상 시험의 내용을 좀더잘 코디네이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감염병 연구소, 국가 감염병 연구소와 같이 협업해서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파스텔 연구소 그 연구를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은 그잘 아시는 약물 재창출 방법으로 작년에 저희가 한네 가지 정도의 그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한 바가 있고, 그 후보 물질들이 현재 그 국내외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네 가지 약물들이 변이주에 대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스텔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가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상 글로벌 임상에도 활용이 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한국 파스텔 연구소가 그 에이시아 퍼시픽 지역에 한 10개 정도 그 파스텔 연구소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이끌어가는 에이시아 퍼시픽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몇장안 남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5월 작년에 이제 그 지난달에 한미 정상회의 이후에 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타스크포스라는 게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처별 계획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그 계획들이 잘 이제 수행이 되는 게 중요하겠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개발도상국 백신 제조사 네트워크도 사실 잘 활용해서 한국이 이 아시아 지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백신 허브로서 백신 연구개발 또 생산 허브로서 역할을 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에 그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간 협력이 그 진정한 의미 민간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파트너십을 정부가 위에 있지 않고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기업이 같이 갈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한 예가 이제 미국에서 운영됐던 액티브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한국에도 적용시켜 볼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추진 전략 그걸 만든 그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이 감염병 연구 포럼이라는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에서 사실 많이 전략을 만들었었고요. 이 감염병 연구 포럼이라는 것은 산학 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감염병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 정하고 추진해 가는 그런 포럼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이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2차 추진 전략에 이어서 3차 전략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전략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감염병 X에 대비한 감염병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과 부처별 역할 그런 것들이 잘 담아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이트 펀드라는 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이노버티브한 펀딩 메커니즘인데 일본의 GEED 모델을 따라서 만든 건데요. 그 1년엔 100억 정도 규모로 정부가 50%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이 25% 나머지 25%는 한국에 이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메커니즘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백신 치료제 또 진단 디지털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과제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 결국 이 감염병 연구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버넌스나 펀딩에서 바이오 인더스트리와의 확실한 파트너십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몇 가지 이제 범부처 사업 예를 들었었는데 그런 범부처 사업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글로벌 파트너십의 예로서 제가 이제 라이트 펀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좋은 예는 사실 CEPI입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한국도 참여해야 되고 한국이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더욱 그 글로벌 그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대응과 그리고 창궁 감염병에 대한 대비 이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 플랫폼을 잘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결국 그 메르스 이후에 저희가 방역 체계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지만은 코로나19에 대한 코로나19 이후에 연구 개발 관련된 그런 체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방역만으로 저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고 결국 이 방역을 극복하려면은 백신이 있어야 되고 결국 백신은 사이언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에 대한 펀딩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의 확산과 우리 인류의 백신 접종의 그 경주에서 인류가 승리할 수 있기를 빨리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